주곡리와 임계리의 피난민들은 집을 떠나 처음 만난 밤을 든 눈으로 짓했다. 날이 밝자 피난민들은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바로 이웃 동네인 노글리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나 걸렸다. 정우경 노글리 철로에 일을 왔을 때 갑자기 미군이 진검사를 한다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철로를 따라 5,600명의 형렬이 길게 줄지어섰다. 피난민들은 더위와 허기로 몹시 지쳐있었다. 앉아 시간이 있는데 뭐 저 밑에서는 막 뭐 불을 떼고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 상황 같다는 말이야. 우리는 앞에서 밥도 못해 먹게 하고 꿈도 못하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 꿈도 못하고 이렇게 땅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 우리는 설마 죽이기야 할까나 이렇게 뭐 느낀 거지 이제 말을. 응? 피난시킨다는 무슨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짐수색이 끝나고도 미군이 길을 열어주지 않자 피난민들은 잠을 자거나 철로 주변에서 밥을 해먹었다. 영문을 몰랐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두 시간이 지났다. 난데없이 미군 전투기가 폭격을 시작했다. 폭격과 기관총 소리가 수려 분간 계속되었다. 철로 위의 피난민들은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안에 신호등 있는 데서 그 저 밑에 하나 떨어지고 신호등 있는데 거기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두 개가 떨어졌는데 사람들로 모이는데 고기만 대고 한 거예요. 우리 작은 집 짓고 여섯 집 짓고 사람 있는 데 폭격을 한 거예요. 사람을 대고 다른 데는 폭격 다른 데 안 하고 사람 보고 폭격을 한 거예요.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뭐 위협다 이런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폭격을 두 개 더 떨어지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계속 폭격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얘서 이렇게 깜깜하게 없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시체는 짝깔렸어요. 철로에. 철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위로 시신이 즐기했다. 이러더니 여기를 꽉 세우고 막 탁 세려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만 말하자면은 이제 내 기억이 그래 나요. 그렇게 하는데 눈이 쑥 빠져가지고 덜렁덜렁해요. 아. 막 피가 절절절절절절절 흘러. 예, 여기서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 막 전신이 막 피가 절절절절 흘러요. 그래 엄마 그때는 지금 이제 엄마지 어머니도 아니야 어머니라고 했어. 어머니 나의 눈이 빠졌는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막 울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 나이 다리를 전부 다 맞아가지고 팔도 내미들 못하니 네가 뛰내버리고 여기 엎드리라 자꾸 이러더라고. 나도 죽겠다 이래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뛰내버리는 게 겁이 나서 못 뛰내버려. 덜렁덜렁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이렇게 기억할 때는 우리 엄마 제일 첫 번에 폭탄 날 때 맞아 죽었다니까. 맞았다니까 머리를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번에 시작 폭탄 팍 터뜨릴 때 그때 죽었어요. 그러고 막 총을 막 소리가 나게 쏘는지 무슨 총인지도 몰라 나도 막 설마 산호 위에서 폭격을 당한 피난민들은 노글리 땅굴다리 안으로 모여들었다. 총격을 피해 스스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미군에 의해 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로부터 3박 4일 동안 굴다리 안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아이고 딱 샀으니까 몇 명이라고도 얘기를 뭐야. 오죽하면 저걸 못 들어가고 여기 있었다니까. 우리 식구는 제일 마지막 내려와갖고 모래밭인데 여짜게 모래밭인데 전부 다 사람이 여기 꽉 들어차고 내가 맨 이 차가에 여기 앉았었죠. 어머니 동생은 여기 있고 어머니는 앞에 있고 7월 29일 미군이 이 지역을 찰수했을 때 굴다리 안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사람은 17명뿐이었다. 지금까지 공식 사망자는 찰로의 희생자를 합쳐 122명. 그러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패해서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은 인근 주민들이 묻어주었다. 그런 무연고 시신이 어림잡아 수식 후 원래 굴다리 안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사실 그때는 7연대가 전쟁에 투입된 지 겨우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험이 없는 우린 굉장히 당황했고 두려웠고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노블리에 배치된 1사단 7연대 병사들은 대개 전투 경험이 전무한 17에서 8세의 신병들이었다.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들어온 말은 인민군이 흰옷을 입고 민간인으로 위장을 하니 조심하라는 얘기였다. 상륙 직후 그들은 곧바로 노갈리에 배치되었다. 폭격이 있던 26회까지 그들은 인민군과 교전을 치러본 적도 없다. 병사들은 오합지졸이었고 부대 내에는 확인할 수 없는 루머만 무성했다. 미군의 주장을 들어보자. 물 안에서 총탄이 발사되면서 번쩍하는 걸 봤고요. 총소리도 들었습니다. 몇 발이었죠? 아마 세 발이었을 겁니다. 그날 먼저 총을 쏜 건 굴 안쪽에서였습니다.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비난민들 쪽에서 먼저 우리 H중대에 사격을 가했지. H중대가 먼저 사격을 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길에서 저 길에서 이분이 보인 것 같은 굴은 막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여기 못 있겠다 이러면서 딱 일어나는데 아, 일어났는데 이게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탁 꼬아요. 그래서 나도 두루누 있다가 일어나려고 이걸 꼬버리는데 나도 탁 치는 거예요. 파편이 아니고 담배 그 꽁초에 지금 저 물어보시면 다 알지만 그 시신 안 쓴 사람들은 별로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시신을 덮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깔고 이제 막 이거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죽은 사람을 막 이래 끄댕기고 이래 끄댕기고 이래 끄댕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해야 온갖이 탈환이 떨어져야지 막 미군 주장대로 먼저 굴다리 안에서 먼저 사격을 가했을까. 하지만 주민들은 굴 안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때 모일 때는 여기 참 이 현상 사람들만 다 모인겨. 어리고 중신들, 이제 노인들, 애기들 그런 사람밖에 모일 수밖에는 없지. 이제 빠질한 사람은 산으로 튀고 뭐 저리 튀고 이리 튀고 뭐 다 튀으니까 다 이미 이렇게 돼 여기 다 저놈들이 데리고 가서 또 죽인다는 거를 뭐 알아챈 사람 알아챘대야 느낌에. 그 도망갔으니까 그런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 미군이 오라 한다고 진짜 내려와가지고 아무 적어도 없이 진짜 설령한 그래도 오다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 있는 거리랑 그 거짓말이고 무기는 뭐니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피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겨냥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 있던 연락병이 와서 피난민들을 모두 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거냐고 물었죠. 그리고 부녀자와 아이들도 쏴야 하느냐고 했더니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굴 속은 지옥이었다. 무기, 포도, 시신 속에 엎드려 핏물을 삼켜야 했다. 삶은 죽음보다도 처절했다. 병사 몇 명이, 그러니까 짐 컨스가 굴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굴 속에서 무기 몇 개와 피난민 복장을 한 인민군 시체의 몇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수통과 소총 3종, 구원총 등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컨스는 당시 H중대 통신병이었다. 그가 보고하는 내용은 즉각 중대원 전체에 전해진다. 다음날 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류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기관총도 봤어요. 총기 이름이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굴다리 안에 수류탄이 있는 걸 직접 봤나요?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켄터키 출신 동료가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 줬는데 아마 네가 그걸 봤다면 미쳐버렸을 거다 그러더군요. 나는 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죠. 얼마 전에 기자가 와서 나보고 굴 안에 직접 들어가 봤냐고 묻길래 아니 우린 가지 않았다고 했죠. 우린 50m쯤 밖에서 쌍안경으로 봤기 때문에 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AP통신과 피해자들의 무수한 진상조사 노력 끝에
노글리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명령 주체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001년 1월 11일 당시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 전부이다. 2021년 10월에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인간과학연구소 박관률 이사장은 노글리 국제평화재단을 방문하여 노글리 국제평화재단, 정부도 이사장과 노글리를 위한 상호 노력에 대한 협약을 진행했다. 2차 방문에는 희생자 위롱제에 참석하여 노글리와 그 뜻을 같이 했고 본격적으로 유엔 인권위 제소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2022년 7월에 이르러 사단법인 노글리 국제평화재단과 민간단체 대표 박관림 이사장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노글리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과 진정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제소문을 보냈다. 제소를 통해서 끝없이 보이지 않는 결말이지만 전 세계인과 한국의 국민들이 노글리 사건에 대한 진실에 보다 더 다가서길 바라고 미국의 진실된 사과와 한국에 대한 노글리 희생자들을 위한 노력의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노글리 사건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즉 전쟁 범죄인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들 얘기한다. 당시 미국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북한이 되었을 것이다. 전쟁 중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지키다 그렇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실패나 과오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노글리에서는 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자유와 평화를 느끼며 이 땅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바랍니다.